대장동 의혹의 핵심 남욱 변호사가 어제 재판에서 했던 진술들이 꽤 구체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털어놓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민간 사업 지분에 이재명 대표 지분도 있고 이런저런 뒷돈도 건넸다고 어제 진술을 했습니다. 마치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말입니다. 성실하게 모든 것 있잖아요. 그간에 어떤 이제 감춰주려 했던 거 말고 그냥 모든 거다 털어놓고 그냥 제가 믿는 그대로 나도 벌을 받을 거예요. 내가 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있으면은 나는 그냥 아감 없이 벌 받을 거고 그쪽에 이제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것들은 다른 분들이 벌 받아야 될 거고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흔적 같은 거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어제 남욱 변호사 얘기와 유동규 전 법원의 과거 진술의 취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질문했는데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서 여러 꽤 거침없는 진술을 했던 남욱 변호사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한 만큼 처벌받고 싶다.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어제 재판정에서 했던 얘기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시장 측 시장실 지분이다. 4억도 줬고 3억도 나눠서 전달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냥 언론 인터뷰가 아니라 재판에서 했던 증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히 더 무게가 다르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무게가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법정 증언이라는 거는 일단 증거 능력, 증명력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법정에선 증거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증거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허위가 있을 경우에 위증죄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입장을 정했다. 유동규 본부장이 사실을 다 털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자기가 거짓말로 그거를 디펜스하고 무마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그냥 진실을 얘기하겠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고 이게 무슨 폭로가 아니라 그냥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가 깨지는 계기를 그 사건별로 보면은 구속됐을 때 그리고 그 사건 마지막 부분에 그 피고인들끼리 서로 간에 증인신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 직전에. 왜냐면 서로 간에 아는 사람들끼리 묻고 답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이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1심에서 중형이 떨어졌을 때 항소심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한 3단계 정도 진실을 털어놓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 많이 보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증인신문을 하는데 거짓말로 이거를 증거관계나 이런 걸다 해명하거나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이 진실을 털어놨으니 나도 진실대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이제 증명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 남아 있는 거는 김만배 씨도 이제는 아마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김만배 씨에 대한 증언도 머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 변호사님 말씀은 만약에 남욱 변호사의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 이런 증언들이 만약에 거짓말이다. 그럼 남욱 변호사 구속 수감 다 살고 나왔어도 이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면 그거 다 감수하고도 증언의 무게를 알고 본인이 거의 사실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남욱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잘하니까 자기가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자기가 뇌물 줬다거나 자신의 혐의를 계속 추가하는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빙성이 높은 것입니다. 위증죄로 만약에 거짓말했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실제로 남욱 변호사는 작년 수사 과정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대로 잘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오늘 얘기예요. 남욱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만나서. 1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였다. 지지율 1등. 뭐 대통령이 될줄 알았다.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 대선 정치 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할 수가 없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거는 남욱 변호사가 이제 그전에 했던 말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증거로 증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렇게 주장을 하니 그러면 의심을 하는 쪽에서는 왜 입장이 바뀌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발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정말 돈을 줬다고 하면 돈을 준 증거 그것이 정말 대선 과정에서 경선 자금을 쓰여졌는지 하는 증거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는다고 하면 남욱 변호사의 말이 진실성을 잃을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남욱 변호사나 아니면 남욱 변호사 증언 외에 진술 외에 다른 증거나 아니면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이지고요. 예. 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일각에서는 그 남욱 변호사가 여러 거침없이 꽤 구체적인 진술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부분이 다 들은 얘기 아니냐. 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법리 다툼에서는 또 다른 차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뭐 일단 전문 증거로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건 이제 아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이제 방증을 뭐 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 검찰이 사실 남욱 씨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자금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상 이 밝혀진 게 뭐냐면 당시에 남욱 그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회사에 있던 사람들 압수를 해보니 이게 그 돈 출납 기록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얼마를 뺏고 언제 얼마를 넣고 이런 기록들이 다 상세하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 정권의 검찰에서 이걸 확보했더라면 예. 이거는 당연히 남욱 씨가 실제로 이제 이 자금을 지원해줬다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그때는 이 압색을 하지 않고 왜 이번 검찰에서는 그걸 압색을 해서 보니 결국 남욱 씨 증거가 다 맞는 겁니다. 그날 정확히 얼마를 줬고 얼마를 했고 얼마를 누구한테 빌려서 했고 이런 것 기록들이 다 남아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그 대장도의 키를 쥐고 있을 수 있는 그 메모장 그렇죠. 누구한테 얼마 줬고 이 부분을 수사의 기본인데도 당시 검찰이 확보 안 했다 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죠. 그때 만약에 검찰이 그걸 입수했더라면 그때 검찰은 이런 결론을 안 내렸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니 이런 증거들도 나오고 있고 남욱 씨 진술도 바뀌고 있고 남욱 씨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겁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선거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겼을 경우에는 본인도 또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길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또 이제는 진실의 입을 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번 하도 또 그분 얘기가 나오고 화천대 위로 뭐 지분 얘기가 또 이재명 시장 측에 있다고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한번 다시 오랜만에 짚어봐야 될 거예요. 배당 비율 49% 가운데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뭐 37%가 있었다. 어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했고 그게 대략 뭐 하면 1200억 정도 되는데 그 지분이 7년 전에는 이랬다가 점점 올라와서 24.5%가 됐다. 이 얘기를 지금 남욱 변호사 얘기가 하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네, 최봉 위원님. 네. 그런데 또 다른 얘기가 앞에 그래픽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와 지금 입을 닫고 있는 김만배 씨가 지분을 갖고 싸웠다라는 구체적인 남욱 변호사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최초에는 남욱 변호사가 45%를 차지하는 걸로 지분을 뭐냐면 이 전체 성남의뜰에 그 50%하고 한 주가 성남시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49.몇% 정도를 가지고 또 나누는 거예요. 예. 근데 최초에는 자기 그 남욱 변호사가 이게 워낙 오래 전부터 대장동을 그 이 개발을 주도했기 때문에 45%였는데 나중에 이게 뭐 다시 35%로 정도 줄고 그러더니 그게 25%로 또 깎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배분을 하는 김만배 씨한테 항의를 했고 근데 김만배 씨 얘기는 자, 이재명 시장이 남욱 변호사 당신이 끼면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 우리한테 안 주겠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는 25%만 받고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다퉜다. 막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다퉜다. 이게 이제 남욱 변호사 증언이에요. 예. 자, 그럼 이것도 결국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간의 직접적인 충돌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김만배 씨가 내일 자정에 이제 석방이 되고 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는 여러 가지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있어요. 이런 것 중에 일부라도 확인이 되면 그거는 굉장히 법정에서 중요한 그 어떤 유죄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김만배 씨의 입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죠. 김만배 씨는 여전히 천화동 1호에 그분 그러니까 아니, 주인은 나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만배 씨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맞아요.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 그리고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거에 그분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예. 그건 지금까지의 주장이고 이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지금 그 자기들 책임을 뭐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 씨도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 비슷한 얘기로 남욱 변호사도 왜 김만배 씨가 진술을 바꾸지 않지라는 데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스스로도. 그리고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번 수사의 뒷배에 한동훈 장관이 있는 걸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수사의 지금 뒤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죠. 한동훈 장관은 순전히 검사 출신으로서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뭐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야당 의원들을 대하는 그 태도의 문제 그리고 그런 워딩 그런 문제는 정치인 장관 출신 뺨칩지요. 그 박홍길 의원이 정진상 지금 실장 수사 배후에 장관님이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좀 입장이 어떠신지 좀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뭐 전현직 법무부 장관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할 텐데 일단 남욱 변호사는 사실 민주당에서는 계속 검찰 조작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위증죄로 안 하냐 뭐 이 얘기를 오늘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자신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은 팩트를 가지고서 나를 위증죄로 고소를 해봐라 라고 굉장히 자기가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에서 강조를 한 표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박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팩트에 의한 반박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뭉뚱그려서 조작수사다,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만 예. 하시는데 이미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진술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니까 실토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다 패를 까보이고서 진실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검찰에서 다 증거를 아는데 거짓말로 바꾸는 경우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세세한 지분 비율까지 나오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의 얘기를 껴넣어가지고서 조작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아니고 이거는 철저하게 증거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대단한 신빙성이 연결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부분을 자꾸 빼먹고서 얘기하시는데 법원에서 확인이 돼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왜 이재명 대표 측은 본인을 위증죄로 고소 안 하냐, 남욱 변호사 얘기. 그리고 한동훈 장관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치 이제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전임 박범계 장관이 과거에 일을 충실히 못했다는 취지의 비판. 왜냐하면 박범계 장관이, 박범계 의원이 과거에 배우는 한동훈 장관이다. 국민이 그렇게 믿는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박범계 전 장관, 지금의 의원이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통해서 수사팀을 좀 바꿨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대장동 관련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 수사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뭐 여당은 지금 그게 뭐 증거를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수사팀 바뀌고 나서 왜 이렇게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냐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은 예전부터 해온 수사인데 뭐가 문제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법정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증거가 뭐가 나오는지. 정말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서 명확하게 수사했다면 그 증거대로 하겠죠. 판단이 예.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양측의 의견만 있고 아직 법리적 공방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는 불리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구속영장 예를 들면 영장 전담 판단 영장 전담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하고 예. 법리적으로 따져서 또 다른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것이고 예. 정말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내 징역 살아주냐? 왜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 측은 본인을 위증죄로 고소 안 하냐? 남욱 변호사가 오늘 기자들 앞에서 여러 또 거침없는 발언을 했는데요. 제가 그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네 개만 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뻔뻔함이 국회의원의 자질인가요? 아마도 장경태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비판인 것 같습니다. 예. 조용히 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더니 문 전 대통령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나라 기자가 자국 대통령에게 소를 지르던가요? 예, 다음 거 볼까요? 너의 몫은 내가, 남의 몫은 남이 받게 하라. 예, 의미심장 말씀하셨는데 오늘 댓글 4개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